서로 인사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꿉시다. 자,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훈련의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우리 예원 랩런트 이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는데, 장학금 이 수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RBC 위원단 또 랩런트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재정운영실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개인 후원을 그렇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미래의 책임질, 미래를 책임질 이런 우리 랩런트를 세우는 목회, 그것이 꿈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랩런트,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기능 무능 이 문화 서밋이 되어서 이 흑암이 가득한 이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는 그 학교 현장에 그 문화 현장에 정말로 이들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 갑니다. 후대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연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구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들을 대회를 하고 후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역사상 없었던 일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 랩런트 운동하는 이 단체를 또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큰 인물들을 배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대가 언약을 제대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거 얼마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잘 못해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키워놓아 놓으니까 말 듣습니까? 부모에게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영적인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아버지 엄마 시대와 우리 세대가 달라.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데. 맞습니까? 애기하고도 랩런트들 어린 유년부애하고 영적 대화가 돼야 돼. 영적 대화라는.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이 보니까 한 가정 오늘 왔는데 237 본당 헌당 헌금 들어왔어요. 전에도 기도원 헌금했는데 어떻게 직장 다니며 헌금했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퇴직금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헌금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한테 미리 주나 그러니까 집 계약한 거 가지고 가면 준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드렸다. 내가 그래서 딸 둘이 뭐 너희들 집에서 포럼하네. 아이들이 포럼한대. 포럼하네. 영적 포럼한 초등학교 4, 5학년. 포럼을 가족끼리 다 포럼한대. 그 어머니가 그래요. 얘가 전교 부회장이라고. 전교 부회장이래. 요 둘째도 자기도 저번에 전교 부회장 나간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야, 언약 잡고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너무 감동돼요. 이야, 벌써 이 전교 반에서 반장만 해도 자랑스러운데 전교 부회장한다. 대단한 자랑.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런 자녀들 키우는데 그 부모하고 어렸을부터 소통이 되니 이게 무슨 세대차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품고 이제는 우리가 피눈물로 솟는 이런 후대들에 대해서 우리 언약 전달 못해서 오늘 아픔을 이제 우리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남은 생애라도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영아부, 유아유치, 유엔소년, 중등고등대학 너무 중요해요. 이 랩런트 기관들이 맡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다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유년부터 고등부까지 랩런트 훈련 장학금 지불하고, 과거에는 성적과 기능에 따라서 이 적은 인원에게 수여했는데
외부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교회화가 잘 되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학자금을 지원한 개념이 아니고 영적 훈련식이 된다. 영적 훈련. 그 내년 이 WRC 굉장히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돈 없으면 WRC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WRC 등록금 지원 동참해서 훈련 장학금으로 훈련받는 장학금으로 돈 그거 가지고 써버리면 뭐 다 잊어버려요. 훈련받는 장학금으로 다수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자, 영적인 삶에 있어서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 그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목처럼 이 훈련의 시간표. 훈련 시간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꼭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훈련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그냥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쓰임 받겠다 훈련도 안 받고 쓰임 받은 사람 꼭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선 적이 없다니까요. 지가 간다고 했지. 이 훈련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다양한 훈련의 시간표를 거치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데 왜 훈련시키느냐? 하나님 쓰시는 그릇 만들려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요? 그릇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써야 되겠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라. 그릇 준비. 제 개인 간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고 훈련 받았어요.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훈련 받아서 훈련. 철저히 훈련 받은 거예요. 자, 훈련 받을 때 어때요?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도 훈련 안 좋아해.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 특별히 우리 예언교 훈련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사실은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이 막 그 파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 부목사 그거 못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훈련 받도록 그냥 교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훈련 받도록. 훈련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 내놔야지. 이 다른 훈련은 전부 돈을 내놔야 돼. 무슨 교회가 헌금하고 끝나지 또 돈 내놔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모두 훈련이 다 힘들어요. 먹고 놀아가면 좋은데, 저 테레비나 보고, 저 가을, 저 겨울 때 놀러 가려면 좋은데, 훈련 받으러 가려면 싫어해요. 특별히 누가 싫어하냐?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더니, 응? 교회 와서 이 제자 훈련 받으러 또 안 받아. 글자 뭐 머리부터 아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개그는 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삶 속에서 또 훈련시킨다고.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 과정 하나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피눈물로 솟는 얼음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영적 자양분이 다 된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자라게 하는 영양이 돼. 영양. 자라게 하는데. 영적인 삶은요,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 우연이란 게 없어요. 영적인 삶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굴 쓰시느냐?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준비된 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것도 일심된 지속으로 쓰신다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 보면요, 한결같이, 뭐, 여러분, 이랬는데, 뭐, 읽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한결같이 다. 훈련받아 준비된 그릇들이에요. 훈련받아 준비된 그릇. 뭐, 훈련도 보통 훈련받아야지, 그냥 막 풀불 속이, 사자굴 속이. 뭐, 엄청난 훈련받아.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 극단적 훈련. 자, 그렇게, 이제 훈련. 오늘 본문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 비롯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뭐, 다니엘, 뭐, 바울. 구약 거쳐가지고 신약 인물들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서시기에 필요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 과정 다 거쳤어요. 이런 훈련의 시간표를 이제 지나올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왜 훈련식입니까? 나의 예틀을 벗는 거 예틀. 예틀 벗어야 돼. 예틀 벗어야 돼. 예틀 벗어야 돼. 제가 이번에 막 이 저
미국 가면서 굉장히 이 뭡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가가지고 막 열이 온몸에 내려 혈압이 오르고 이게 일주일 동안 말이죠 막 그냥 뭘로 처절하게 혈압과 싸우는 거예요 막 100에 180 막 올라가고 막 머리 아파 어질어질하고 그냥 이게 임플란트 여섯 개를 갑자기 꽂고 가놓으니까 이 의사가 무식한지 내가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고통스러운지 몰라 힘들었어 엄청 힘들어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질어질해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왜 이랬지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우리 주박사 있는 신경외과 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봤어 다 아무 문제 없대 근데 머리 아파 어지러워 왜 이러냐 누가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설교가 40년 사는데 지금 이 과정 거쳐 70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교 훈련시고 했습니다 맞아 이거 끝나면 다 죽었어 이런 과정을 이렇게 새롭게 이게 무슨 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했거든요. 기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철저히 며칠 동안 하고 간 거거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아니, 과정이 아프단 말이에요.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이것도 건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이 막 몸에 살이 찌면 온갖 병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뭐요?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몸에 건강이 좋은데, 가정이 어렵단 말이야. 힘든데, 그거 하고 나면 그야말로 건강이 좋단 말이야.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훈련 모든 과정들은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요, 옛틀을 벗기는 과정. 옛틀! 그 잔머리 굴리고 매 부정적인 생각에 매 걱정 염려 체질로 이런 요를 체질려고 요 율법 체질 요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깨야만 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과정이 예틀 깨고 있는 과정이 좀 믿으시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고통을 당해야 돼? 당할 고통 이유가 없다니까. 이건 왜 당해요? 하나님이 예틀을 벗으라고. 다 벗었는데요. 아니야. 아직도 벗을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예틀을 벗고 새로운 세태를 갖추는 세안팩이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표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멋지게 쓰임받게 된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에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주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애굽에 그냥 종살아하면서 잘 살면 될 텐데 뭐 400년 동안 살았는데 뭘 또 나올 게 뭐 있어. 대대로 살아왔는데 나와. 너는 거기 살 신분이 아니야. 나와. 나와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게 출애굽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해서 나올 말이에요. 자꾸만 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마지막 창세기 끝까지 언약의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무슨 약속이 있었기에 그 자꾸 언약의 땅 가라 하느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다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한 가운데 뭐랍니까? 너희 조상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유언하는 모습이나 죽으면서도 유언입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 애굽 여기가 아니다. 이 고센 땅이 아니야. 우리가 갈 땅, 우리가 살 곳이 후대들이 살 곳이 저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무슨 적과 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떤 일 아주 안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모래 사막이에요. 뭐가 그 좋아서 그 가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창조 역사를 다시 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언약 성취 현장이기 때문에 가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요. 언약이 의정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분대로 내가 가고 싶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거 되는 것들 다 그것이 다 애굽이요. 그게 다. 늘 여러분은 늘 언약 성취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잡으면 돼요. 그 약속 붙잡고. 왜 교회를 다니도 응답 못 받느냐? 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힘있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느냐?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왜 흔들리느냐? 말씀 놓쳐버렸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저 언약을 성취해 나가지? 거기만 방향 맞추면 돼요. 힘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우리 저 정경훈 원장 교수 요원으로 지금 나에게 쏘라는데 그거 자체가 막 나 기도 제목. 그 엘리트 현장에 누가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오늘도 그 이야기했어요. 누가 거기 들어가겠냐?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애굽에서 가만히 살면 편하게 살 텐데 나와서 얼마나 고생한 물이 있습니까? 그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잘 데가 있습니까? 광야인데 광야. 그것도 40년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그런 막 뭐냐 막 아말렉과 싸우고 막 여리고 싸우고 홍해 가라도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았어요. 그 과정 거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야 말았다고요. 우리가 언약 여정이 돼야지. 내가 뭘 한 날이 내가가 아니에요. 주인 바꾸세요 빨리. 그건요 종교생활이요. 기독교라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생활이나 천주교 종교생활이나 불교 절간 다 똑같아요. 내가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잡으면 돼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람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끝냈다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토달지 마세요. 신앙생활 앞에서 토다는 사람들은요 신앙 안 잘합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토다는 사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 못해요.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이것이 예틀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토다하지 말고 믿으세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사단 인도받아요. 아시겠어요? 아주 심플해야 돼요.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언약 따라 갈 뿐이지. 문 열리면 가고 문 닫히면 안 가고.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토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예틀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인도 못 받아요. 의외로 어설프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뭘 너무 깊이 생각해요. 인도 못 받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아무 할 것이 없어야 돼 그냥. 여기에 뭐가 와요? 그런 사람에게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머리를 써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연구를 많이 해야 깨닫는 말씀 준 적이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해하라고 준 말씀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사단에게 당해요. 강단에서요, 말씀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에 단순하게 그냥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그럼 끝 그럼 응답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영적 성장 확 일어나요.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요. 이런 사람은 이기고 나가 무력화시켜 버려. 승리한 삶을 산다고요. 아주 그냥 단순해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훈련의 중요성과 이 훈련의 이 말씀을 통한 훈련. 말씀이요. 훈련이란 게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잡는 훈련이에요. 말씀 적용 훈련이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그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그거는 언약 기도 아니라서 응답 못 받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깨야 할 모세의 예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10절과 11절 사이가 40년 흘렀어요. 10절과 11절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0절로 23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는요, 장성한 40살의 전후에서 인생의 중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데,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40살쯤 됐어. 이런 확신이 생긴 거요. 자,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이 모세가요 40살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심이요, 선후에 모세는 한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11절로 12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히 때리는 걸 봤어요. 심히 때리는 걸 봤어요. 모세는 어서부터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요, 애굽 사람은 피부가 검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은 피부가 희어 백인이에요. 딱 외모만 봐도 표현하잖아요. 아, 나는 이 광궁에서 자라지만은 나는 양자로 왔구나. 나는 여기 애굽 사람 아니고 어머니 말씀처럼 히브리 사람이구나. 어려서부터 꽉 바뀌어. 외모도 그래요. 자, 그렇게 철저하게 어머니 요셉에 통해서 교육을 받은 데다가 이 모세는요, 이런 가슴을 히브리 고난 당하고 있는 고생하는 모든 노예들이 다 자기 민족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마음속에 평소 때 그런 분노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때린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문무에 능했는지 몰라요. 그 훈련을 다 그렇게 광구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시신을 감췄는데 모세가 그 다음날 특이한 광경을 또 봤어.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워.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모세가 나가 그러니까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더니 본 놈이 많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광야로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 바로가 알면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야 다를까? 모세 생각처럼 바로가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 찾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당시 애굽은 전제군주체제였어요. 전제군주체제라 이런 제도 아래서 왕이나 왕족은 절대 권력이에요. 왕이나 왕족은. 그래서 양자였지만은 비록 양자였지만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에요. 왕자의 신분인데 평범한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왕자인데. 그런데 바로는요, 모세를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요, 당시에 애굽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누구였느냐? 투트모스 3세였어요. 투트모스 3세, 이 사람이 누구냐?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을 태어났는데 왕비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못 낳게 되니까 이 첩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왕이. 이것도 아버지인 투트모스 2세가 세상에 일찍 떠나가 10살 때 왕이 됐어요. 첩의 아들이. 10살 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게 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왕의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투트모스 1세의 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투트모스 2세의 왕비였던 하셉수트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 버렸어요. 이 1세 왕비가. 이 하셉수트가 누구냐? 바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왕국을 키운 바로의 딸이에요. 1세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하셉수트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 모세를 그렇게 양자로 입양시켜 가지고 실권을 자기가 다 가졌어요. 실권을. 그 당시에 실권을 다 가지게 되니까 모세의 지위도 점점 격상이 되죠. 자,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뭐냐? 실제로 지금 왕으로 있는 투트모스 3세예요. 투트모스 3세가 볼 때 비록 자기가 자신이 이 왕 바로로 등극에 있지만은 실권을 다 하셉수트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 어머니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대 정적인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저걸 어떻게 저걸 죽이지?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바로 이 애굽 사람 죽였다라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야 될 예틀을 이걸 발견해야 돼요. 깨야 될 예틀. 모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배워왔어요. 젖될 때까지 배웠습니다. 커가면서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배웠는데 커가면서 놓쳐버렸어요. 어머니 떠나요. 젖대자마자 떠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면서 이 자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 학문을 막 문물을 배우면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크다가 보니까 다시 어려서 배웠던 것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으라 그랬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어릴 때 심어놓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 이 언약을 심어놓는 것이 이렇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세 살 벌에 여든까지 간다고.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일곱 살까지만 천주교에 맡겨라. 평생 천주교에 만들어버린다. 일곱 살까지. 그런 말이 해요. 저 사람들은. 언약을 딱 어려서부터 심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일곱 살 정도까지 이 젖을 그때 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갈 때까지 젖을 먹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회복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의의를 나타내다가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됐단 말이야.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기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이게 뭐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예틀이에요. 이게 모세가 가진 예틀이라고요. 아직도 자기 중심을 말이에요. 이 인본주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게 자기의 의예요. 내가
내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거는 뭐요? 하나님 영광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받아야 가로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나는 가난하면 모질일수록 더 좋아. 이 바울이요 자기를 드러낸 지 한 번도 없어. 전부 자기 잘못, 자기 잘못, 자기 무능한 거, 자기 병, 자기 연약한 거, 뭐 사단의 가시가 내 몸에 있고 참 연약한 거 말했지. 바울이 자기 자랑 하나도 안 써요. 전부 그건 배설물이라 그냥.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의의가 가려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는 이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될 예틀 자기 의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자기 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요 서면 설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바삭바삭 말라가요. 피폐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잘 보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막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 전부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얼마나 힘 있고 내가 얼마나 파워 있고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요 상처 오해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툼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교회 떠납니다. 조용히 온당한 소리도 없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지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는 존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열심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칭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줄수록 하나님 상금은 더 큽니다.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상 받았지 뭐. 사람도 알아주었으니까.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예틀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트를 갖추는 모세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광야 도피 생활은 한두 달에 한 게 아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받기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기간이 모세에게 무슨 기간입니까? 모세를 하나님 다루시는 영적 훈련 기간이에요. 40년 길지요. 여러분 생각을 길어 보이지만 그때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수명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아버지잖아요. 40년까지 80살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영적 훈련을 확 받았어요. 자신 만만했었지요. 뭐 최고의 뭐 학부를 나왔지, 뭐 왕자지, 뭐 부족한 게 없지. 그 뭐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민족 살 수 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막 죽여버리고. 그거 다 내려놔야 돼. 40년 동안 훈련 받는 그거면 다 내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세트를 갖추게 하는 모세를 세트를 갖추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합니까? 모세야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시작하죠. 너 내 민족
꺼집니다. 아이고 저 못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돼야 돼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모자라서 부족해서 나 부급이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쓰신다고. 하고 집이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딱 들고 떨림으로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 써주십시오. 이래 돼. 내려놓는 시간. 자, 이렇게 세트를 갖추게 되는 모세를 사용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중요하게 붙잡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뭐 했어요? 나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가기만 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요. 약하다. 그거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제자 뽑을 때 문물 쪽 합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다 어부 출신들. 그것도 막 행정관들 어부다.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 있었어. 가룟유다. 똑똑하니까 회개 받잖아요, 회개. 하나님께서요,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느냐? 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왜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그런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셨느냐? 답 한 가지예요. 딱 답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앞에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훈련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나는 아니야.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죽은 시체가 겁을 냅니까? 교만합니까? 욕심을 냅니까?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절대적 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요, I am somebody 였어요. 이 광야 생활. 굉장히 잘났다고 하는 상태였던 이 모세를 I am nobody로 만들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났다는 사람 선 적이 없습니다. 성어 거스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그랬어.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 욕심 그런 가지 말한 얘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 그릇으로 사실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릇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릇 준비. 나는 우리 형제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셔 쓰실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그 순수함과 여러분의 헌신 보면서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 드리고 좋은 곳에 이사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모습들 보면서 오늘도 그런 가정들을 두 가정을 봤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 후대들을
이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안 해주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이 순수한 사람들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순수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 은혜 받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참 진짜 하나님이 이 한 분 한 분을 귀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들을 통해서 높이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질은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은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막 내가 하나님이라 막 축복 쏟아보고 싶고 손 따들고 싶은데 나보다 훨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날이 올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자주 간 단골 식당에 갔어요. 단골 식당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이야, 오래간만에 식당 늘 가던 식당인데 오래간만에 갔는데 식당이 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테리어도 확 바뀌고 종업원들도 살뜰한 유니폼을 입고 얼마나 그 막 서비스도 전과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웬일인가 싶어가 종업원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식당이 확 싹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 분위기가 달라졌네. 무슨 바람이 불었나? 그렇게 물으니까 종업원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싹 달라졌어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요 주인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훈련이야만 훈련. 훈련 받으라고.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이제 상임위원 이제 중요한 분들 모여서 소위장하고 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30분 합니다. 자, 8시부터 바로 상임위에 들어갑니다. 상임위라고 하면 9시부터 여기서 이제 산입성교합니다. 산입성 끝나고 나면 강사단 저 가서 합니다. 저 옆에 건물에 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핵심 여기서 합니다. 훈련이 쫙 돼 있어요. 이거는 졸업도 없어. 전국과 세계로 같이 힘을 합쳤어. 훈련 받습니다. 아직도 목사님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예틀 못 벗어서 그래요. 예틀 딱 벗어버리면요. 언약 성취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 기도 제목 없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다 보이세요.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거는. 아직도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이 많아. 그거 해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삶, 오직. 그 가진 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훈련 시간표가 뭐요? 훈련의 시작이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를 예배드리면서 훈련. 핵심 강단 메시지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하는 것마다 만사가 다 불통입니까? 오늘부터 잡으면 내일부터 형통이에요. 영혼이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 중심의 삶, 말씀 흐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라고 고백하는 참 복음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